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해 본 것은 이것이 볶음밥. 짜잔, 볶음밥. 이것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므라이스. 오므라이스. 이것이 군만두. 이것은 김치. 이것은 국물. 좋습니다. 아,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. 아, 국물이 두 개여가지고. 아, 자리가 좀 빡빡한데? 자리가 좀 너무 빡빡하다. 마우스를 치워.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. 하늘 국물 여기다 이거 불 세워야겠다. 아, 벌써부터 더움이 느껴진다. 뭐야? 와, 흘릴 거, 쏟아질 것 같다? 느낌이 쎄한데? 이거 뭐 까는 데만 한 세월이네. 이거는 얇다. 젓가락? 오, 불안해 죽겠다. 불안해 죽겠어. 불안한데? 진짜 불안한데? 여기에 떨어질 것 같아. 만두. 아, 만두부터. 요거 해볼까? 이게 제가 며칠 전에 회를 먹었거든요. 회를 먹었는데. 떡갈비 초밥소스거든? 왠지 맛있을 것 같아. 느낌이 좋습니다. 떡갈비 초밥소스. 왠지 상큼함이 군만두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. 아, 좀 맵네요. 느낌이 있네요, 근데.
하나만 시킬 걸 그랬어? 많을 것 같다. 아니 밥이 이렇게 많냐? 원래 이 정도 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확실한 거는 하나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게 문제가 되겠는데. 보상을 안 줄 수도 있지. 아, 튕거는 거 보상 준대요. 저 팬텀 아카이럼 튕겼고. 아니다 핑크빈 튕겼고. 섀도우 카반반 튕겼고. 문이 안 나오면 보상 안 해주나? 문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엘버는 원래 좋았죠. 각광을 못 받았을 뿐이지. 숨은 꿀직업인데 관심을 못 받았어. 어이구 위험하다. 일로 해.
아, 괜찮습니다. 네네. 아, 볶음밥 하나 흘려했죠. 이거 오므라이스인데.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 이게 문제지. 딱히 오므라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진 않는 것 같아. 아, 당근 같은 게 있긴 있군요. 오므라이스 맛이 무슨 맛인 줄 아십니까? 밥에다가 케첩 계란만 있는 느낌이랄까. 볶음밥에 그래도 맛은 있었는데. 너무 짜다.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.
아, 예, 볼루차 맞습니다. 아, 분식 먹방이 한번 기회가 되면 분육 좀 있나? 아,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원래 커튼 있었죠. 아, 위에 계란 있습니다. 네네.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. 짜잔. 약간 보이지요? 네네. 배가 부른가 봐.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? 맛이가 없습니다. 맛이가. 약간 말했다시피 맨밥에 케찹이 케찹 계란이 있어. 근데 볶음밥은 좀 양념 돼 있는 느낌이야. 아, 이거 보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. 강식당에 나왔던 오므라이스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기계식 프로, 아, 뭐라는데요? 아, 데케신 프로죠. 데케신 프로 갈죽 쓰고 있습니다. 아, 이 소스 찍어 먹어야 되겠다. 횟집에서 준 소스인데요. 맛이 괜찮아. 드라마 오늘 본 거 그거요. 체인지 아닌데 뭐라 그러지? 스위치 어 스위치 봤거든요. 재밌던데. 아, 네네. 대리육성 매일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스위치 재밌더라고.
그래서 내가 시청률 딱 봤는데 7.5%였나 그렇더라고. 어떤 내용이냐고? 검사와 사기꾼의 내용인데, 사기꾼이 검사 편 되는 느낌? 간단한 내용이야. 먼치가 여기서 사냥하고 있어. 여기에 똑같이 생긴 먼치가 있어. 마치 얘가 다시 사냥하는 느낌. 얘가 24시간 하는 느낌이라는 것이지. 그게 왜 가능하냐.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. 얘가 제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. 이런 느낌. 무슨 맛이냐고. 맨밥에 케첩과 계란이 있는 맛입니다. 상상해 보시지. 아,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먹었거든요. 왜 그런 게 그랬습니까? 배가 부르니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지. 처음에는 후쿠쿵 먹었는데, 그렇습니다. 아, 두 개 먹는 것보다 하나 먹고 그냥 적당히 먹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. 의자 비싸게 주고 샀죠. 어? 허리 받침대 올라갑니다 이거. 어?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. 다음 모자 부분.
소재기고 밀집별 소정 가는 거. 아! 1점 높일 수 있습니다. 네. 2회 가능합니다. 아! 이 의자의 단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? 이 의자의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뭔지 아십니까? 이 의자의 단점 첫 번째. 자,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렇게 해. 그럼 몸무게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? 제 엉덩이로 버텨야 됩니다. 이게 단점이지요. 뒤로 가면 갈수록 내 엉덩이에 힘이 갑니다. 아, 두 번째 뭐가 있느냐. 이게 거리가 짧아요. 보면은 이거를 딱 뒤에 거를 폈을 때 엉덩이 부분만 걸쳐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와있지. 그렇습니다. 아, 덥다. 요새 날씨가 되게 덥지요. 나도 막 느끼는데. 장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. 나도 그렇게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
머리가 긴 게 낫습니까? 짧은 게 낫습니까? 최종 평가. 오므라이스는 다시 먹으라 그러면 절대 안 먹을 것 같고요. 아, 볶음밥은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이 최종 평가입니다. 물통에 있는 거. 보리차?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